여러분들, 저 이제 점심 먹고 운동 갈 건데요. 이밥양 보세요, 여러분들. 조현아, 이 밥이 왜 이렇게 많아? 그냥 적당히 푼 걸로. 이 적당히 붓다고? 예. 적당히 붓습니다. 너 계란 몇개 넣었어? 두개다세 개씩 넣습니다. 난몇개 넣었어? 세 개요. 너는? 저도 세 개요. 잘했다. 배고팠니? 네. 좀 먼저 먹을게요. 아, 뭐. What the fuck? 되게 맛있는데요. 여러분들, 너 봐봐. 아, 진짜, 아, 플레인 요구르트 어딨어? 플레인 요구르트 어딨어? 다 놨어? 요구르트에 요구르트를 먹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? 여러분, 이거랑 저거랑 섞어 먹었어요. 형님, 기가 막힙니다. 한번 먹어보세요. What the? 이거의 밍밍한 맛을 요구르트가 잡아줘요. 와, 유산균 덩어리. 그거 잡아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잡아줄 수 있는데? 야, 아무리 그래도 그 플랜 요구르트랑 그 요구르트 아줌마랑 아니지. 이해할 수 없다. 네, 오늘은요, 날씨도 지금 굉장히 흐립니다. 지금 보시면 날씨 굉장히 흐리고, 뭐, 저희가 좀 늦게 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, 어떤 미세먼지도 심하고, 컨디션도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, 오늘은 그냥 회복성 운동 좀할 거예요. 레더 훈련 좀 하고, 그다음에 생각해 보다가, 호연이 컨디션 보고. 자, 바깥발 천천히, 이제 몸 푸는 식으로, 가볍게. 오른발이 안 돼, 오른발이 안 돼. 오른발이 안 돼, 그렇지. 야, 골반 틀어서. 골반까지 천천히 해. 그렇지. 오케이, 좋아. 천천히 호흡하면서. 자, 안쪽 발, 시작. 자. 멈춰봐, 멈춰봐. 너 지금 바깥발 봐봐라. 지금 바깥발이냐 지금? 그래 다시. 그러니까 그치. 네가 왼쪽에서 오른쪽 나가는 것을 즐겨 하니까 오른쪽에서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오른쪽 네 몸무게 전체를 다 움직일 줄 알아야 돼. 자, 이번에는 형이 공을 잡았어. 네. 형이 공격권이야. 네가 수비잖아. 자. 잠시 리듬을 네가 다 잡은 거야 지금, 그치? 잡았잖아. 형이 리듬을 뺏어야 돼. 리셋을 한다 그래. 리셋을 어떻게 하느냐? 네 움직임은 무조건 멈춰줘야 돼. 일단은 여기서 만약 못 제쳤다. 네. 그럼 얘가 나 쫓아오는 거면 리듬은 내가 잡힌 거야. 네.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할게 없어. 네가 더 빠르거나 네. 아니면 발재간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같은 동급 실력이라서는 제칠 수가 없어. 또 잡았다. 잡았지? 그럼 여기서 네가 리셋을 해줘야 돼. 어떻게? 일로 와봐. 와봐. 쫓아와봐. 잡았잖아. 그치? 그럼 멈춰줘야 돼. 그 다음에 다시 네가 이제 무빙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. 이거 네가 날 잡은 거야. 의미 없어. 그래서 리셋을 해야 돼. 제일 중요한 거는 리듬을 리셋을 하는 건데, 봐봐. 리셋하는 데 방법이 있어. 하다가 막 멈추는 거 아니야. 그렇게 멈추게 되면
상대방을 급하게 멈출 수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겠지만 네. 네가 네 몸을 컨트롤을 못해. 속도 붙었지? 네. 붙었잖아, 그치? 네. 그래서 잔발로 네가 컨트롤을 잡아줘야 돼. 잔발에서 네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잔발을 써야 돼. 멈춰줘야 돼. 멈춰줘서 네 자, 무게를 다시 재정립하고 상대방은 너보다 어찌됐든 늦을 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얘가 이제 무게를 잡을 때쯤에 다시 한번 걔랑 숫싸움이지. 그렇지, 그런 식으로. 그거야. 방금처럼 이제 커팅 좋았는데 좀 페인팅을 더 주면 더 좋긴 좋은데. 그렇지,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. 멈춘 다음에 내가 이제 너한테 다가오든 내 움직임 멈췄을 때 그때 튕기면 돼. 자, 일단 이건 훈련하면 되는 거고 네가 항상 염두에 두고 리듬이야, 리듬. 오케이! 방금 거 진짜 좋았어. 오늘 정말 아쉽다. 형님은 지금 휴퇴 중이고 저는 이제 가볍게 그냥 오늘 회복 훈련 치고 70%로만 이제 운동장 컨디셔닝 했는데 몸 풀기죠. 몸 풀고 와서 몸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서 가볍게 인터 5주기만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
아주 아쉽죠. 치지 마시오. 치지 마시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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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순살 먹어도 됩니까? 순살 먹으면 좋지. 네, 순살. 여기는 어딘지 설명해 줘야지. 여기요? 여기 두드림 치킨. 네. 두드림 치킨. 네.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, 형님. 순살 골드 마일드 양념 치킨? 네. 괜찮을 것 같긴 하고. 이건 뭐냐? 형님, 형 좀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. 아, 이건 그냥 그거구나. 네. 아, 상관없어. 달짝지근하면 돼. 반반 없나요, 반반? 반반 하셔도 돼요. 반반 하셔도 되는데. 해봐, 그럼 뭐. 뭐 반반 하죠? 아무거나 반반. 뼈 있는 고기면 반반 다 되고, 순살 순살. 아, 너 어떻게 먹을래? 순살 먹을리? 아, 너 순살 먹어야 되지. 네. 오케이. 순살로 반반 먹자, 그러면 이거 두 개. 순살 사이드만 양념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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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뭐 사이드 메뉴 있나요? 네, 다 드세요, 사이드. 야, 이거 맛있겠다. 카사바치요? 카사바치는. 네, 이거 스몰 하나 주세요. 스몰 하나 같이 해드릴까요? 두드림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훈련에 대한 이제 소감 말하면, 일단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 가서 이제 컨디션 관리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. 이제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휴식을 제대로 못 취하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피곤한 것도 있고 몸도 전체적으로 다운된 것도 있고, 그래서 다시 한번 운동도 잘 쉬어줘야 된다는 걸 많이 느낀 한 주였고, 그리고 또 그 피로감을 계속 달고 운동을 하니까 회복 운동 가운데에서도 제 몸이 많이 다운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디페인팅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바디페인팅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, 일단은 대부분의 축구선수나 또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바디페인팅을 형처럼 그렇게 크게 역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, 그래도 형처럼, 형이 오늘 또 바디페인팅 알려주셨는데 그 골반까지 같이, 상체랑 같이 가는 바디페인팅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 하나만 또 배웠다고 또 만족하고 있었는데, 또 만족한 순간에 또 형이 더 높은 거 알려주고, 또 제가 그거를 아직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는 그게 좀 그걸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우면은 역시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, 앞으로 가기 전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, 또 이번에 느낀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또 더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고, 또 그 선수가 됐을 때 항상 뭐 만족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항상 배움의 자세로서 배워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. 형이랑 같이 지내면서 운동적으로도 배우는 것도 많지만, 일단은 선수로서 필요한 멘탈 뭐 이런 정신적인 것까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갈 날 이제 2주 좀 안 남았는데,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, 또 가서 저 혼자 또 하게 되지만 저 혼자 열심히 또 하고 와서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형님 뵙고 또 같이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